마음 조급하셔서 네. 그냥 자꾸 끓이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제가 국물 맛을 먼저 좀 볼게요. 네. 맑은 국물이라 네. 담백하면서 시원해요. 네. 시원한 느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네. 국물을 드셨으니까 한번 살을 먹어볼게요. 네. 자. 이선영 아나운서가 스파게티만 좋아할 것 같죠? 탕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데. 와. 근데. 네. 저희가 손질해서 끓인 대구가 정말 선생님 말대로 모양이 네. 흐트러지지도 않았지만. 네. 정말 약간 그걸 뭐랄까요? 퍼석퍼석하다거나 금방 구스러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런 탱탱한 느낌이 좀 살아있어요. 살이 네. 그대로 아까 씻는 과정부터 좀 신경을 그쵸. 썼더니 역시 그 맞아요. 2%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하, 맛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짚어보면 소금물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살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살이 좀 더 단단해지고 비린내를 잡을 수 있게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서 아하. 생선을 데쳐주고 네. 네. 그렇게 끓이시고 젖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지켜주시면 돼요. 네. 아까 그 매운탕 먹을 때는 시원하고 시원해. 아, 매운탕 먹을 때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는데 저거 보니까 저거 또 먹고 싶네요. 네. 근데 대구가 실제 영양도 상당히 풍부한 생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구는 특히 지방 함량이 적어서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생선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맛이 좋은데 이것은 대구가 겨울철의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간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대구는 크잖아요. 그럼 네, 뭐 그렇습니다. 부위별로 영양이 조금씩 좀 차이가 나나요? 예, 대구 껍질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의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대구의 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인, 그리고 다량의 비타민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의 내장에는 100g당 7.3mg 정도의 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특히 대구의 간장에는 지방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A 함량이 높아서 간유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네. 예, 네. 다 먹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금방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매운탕 하나, 맑은탕 하나 제대로 한번 끓이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방청석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또 탕 끓이기의 전문가 전진주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좀 예, 답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오늘 많이 뽑아내야 돼요.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아, 예. 네. 이순혜 씨. 예, 집에서 매운탕 끓이려면 맹물을 넣으면 밋밋하고 또 밀치국물 많이 넣다 보면 텁텁해요.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면 네. 국물 맛이 좀 텁텁할 때가 많고. 좀 국물을 내서 끓이셨나 봐요. 처음에.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음식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맹물을 넣고 끓이다 보면 좀 밋밋하고 먹기가 아하. 좀 내가 먹어도 좀 그래요. 밍밍한 네. 느낌. 일단 국물만 내기가 참 어렵다는 네. 얘기세요. 근데 제가 지금 제 특징은 제가 어려운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많이 싫어하시죠? 네. 전 간단하면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운탕은 특별히 국물을 따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집에 누구나 밥은 해 드시잖아요. 쌀뜨물을 이용해 주세요. 매운탕에는 쌀뜨물을 이용하시면 그 쌀의 전분질이 나와서 국물이 되게 진하고 맛있으면서 비린내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맑은 탕 같은 경우에는 새우나 멸치나 다시마나 조개 이런 거를 조금 응용하셔서 하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아,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이 방법대로 한번 끓이시고 그 내용을 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잘 됐나? 네. 자, 이 생선으로 얼큰하게 끓이는 매운탕 또 맑은탕을 끓여봤는데 매운탕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추어탕이죠. 네. 아, 표정 보십시오. 그래서 추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빠지지 않는 추어탕을 집에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안녕하세요. 철마다 건강을 위해 직접 추어탕을 끓여 먹는다는 가족.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의 고수 전라도식 정통 추어탕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남편도 좋아하고요. 또 기력 회복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자주 해먹고 있어요. 우선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 맛국물부터 만들어주고요.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봉지에 소금과 함께 넣어주면 해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법 두 번째. 뼈 속에 살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어낸 겁니다. 결집을 이용해 미꾸라지를 씻어주면 특유의 흙내음이 제거된다고요. 깨끗하게 씻은 미꾸라지를 삶아주는데요. 거품이 일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줘야 한다고요. 이렇게 푹 삶아진 미꾸라지는 믹서로 갈아주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체에 받쳐서 뼈는 걸러내준다고 합니다.
된장, 양파, 청주 등을 넣은 양념장과 된장을 함께